쓸개염의 여섯 가지 증상. 쓸개염의 여섯 가지 증상. 쓸개염을 앓을 때에 나타나는 여섯 가지의 증상을 알고 있는가? 쓸개는 아주 작은 장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쓸개란 무엇인지 모르고 지냈지만 쓸개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담즙을 저장하고 소화를 돕는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쓸개의 문제를 많이 겪는다. 쓸개염의 여섯 가지 증상을 지금부터 알아보자. 쓸개는 왜 중요한가? 이 작은 물방울 모양의 장기는 위에 오른쪽 그리고 간의 바로 밑에 위치한다. 담즙이 간에서 만들어져 나오면 저장하는 작은 주머니로 소장과 연결되어 소화관으로 담즙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화에 필요하고 지방 소비에 도움을 준다. 쓸개염은 여자들에게 더욱 자주 생기며 비만이나 소화기관의 문제 또는 고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자주 생긴다. 담석은 쓸개염의 주 원인이다. 쓸개염의 증상 보기와 가스 알다시피 쓸개는 소화기관의 한 부분이다. 어떤 이유로든 담즙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면 쓸개는 막히거나 붓는다. 소화 기능을 저하시켜 복부비대나 몸이 처지는 것을 느낀다. 트림이나 가스는 일상적인 것이지만 쓸개염과 관련이 있으면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긴다. 복부의 불편함이 열흘 이상 지속되고 단단하거나 부기가 심해지면 의사를 찾아가 보는 것이 좋다. 구토 증세와 어지럼증. 정상적인 상태에서 아침 식사 2시간 후 어떤 느낌인지 기억해보자. 이 시간쯤이면 소화가 완료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토 증세나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복부를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 단단하거나 배를 누르면 트림이 나오지는 않는가? 소화가 활발하지 않고 구토 증세와 어지럼증이 겹치면 쓸개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등, 폐, 오른쪽 팔의 날카로운 통증. 이것은 쓸개염의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다. 복부가 무겁고 등의 오른쪽부터 오른쪽 팔까지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쓸개가 복부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쓸개가 붓는 경우 그 주변의 부위가 모두 다 아픈 것이다. 통증은 담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날 수 있다. 심한 통증은 15분까지 지속될 수 있고 잠시 멈추다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 반복은 15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하며 참을 수 없는 정도까지 아프고 숨을 들여쉴 때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쓸개염이 심하고 담석이 여러 개이면 참을 수 없는 통증은 어깨까지 아플 수 있다. 변을 자세히 봐야 한다. 변을 자세히 보는 것은 불쾌할 수도 있지만 건강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다. 소변이 너무 하얗거나 대변이 묽고 회색이면 담즙의 분비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쓸개의 문제를 의심해봐야 한다. 쓸개염을 앓고 있다면 설사 증상은 정상이다. 열과 구취나 심상치 않은 맛을 자꾸 느낄 때는 이 증상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아두어야 한다.
하루 이틀의 증상으로 없어진다면 심각한 문제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열흘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특히 아침에 열이 있다면 의사를 찾아가 봐야 한다. 모든 증상들을 자세히 적어놓고 의사에게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광달 피부색이 노랗게 변하지는 않나. 눈의 흰 부분이 노랗게 변하지는 않나. 이런 증상이 보이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의사를 찾아가 봐야 한다. 광달은 담석이 생김으로 나타나며 담즙의 분비가 잘 되지 않아 다시 간으로 올라갈 수 있고 뇌출혈의 위험이 있다. 이것은 위급한 상황이어서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